우리 지난 시간에 IK 방식의 애니메이션을 하기 위한 리깅하는 방법을 알아봤었죠.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간단한 캐릭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녀석입니다. 카카오 프렌즈 라이언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종합하고 약간의 새로운 내용들을 더 추가해서 라이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수록 귀여워요. 그죠? 일단 보고 만들 사진을 화면에 띄워놓으면 좋겠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사진을 드래그해서 딱 드랍하면 이렇게 화면에 떠요. 회전이나 위치값을 원상복구하기 위해서 Alt-R, Alt-G 누르고요. 회전값 X축으로 90도, G그랩으로 Y축으로 이렇게 이미지 탭에 들어가서 투명도 값을 이렇게 낮춰서 대고 그리는 것도 가능하겠죠. 아니면 옆에다 놓고 보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화면을 하나 창을 하나 열어주고요. 이쪽에 이미지 에디터 들어가서 라이언 사진을 이렇게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 보면서 작업을 하기가 수월하겠죠. 저는 그냥 일단 해볼게요. 머리부터 그려보도록 할게요. 머리는 UV 스피어로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에 스피어 메뉴에서 메쉬를 조금 줄여줄게요. 세그먼트 16, 그 다음에 8 이런 식으로 메쉬를 적게 만들어서 시작하겠습니다. 메쉬를 늘리는 일은 모디파이어의 섭디비전 서페이스를 가지고도 충분히 늘릴 수 있어요. 우린 언제나 돌이키기 쉬운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탭 에디트 모드 들어가서요. 모디파이어로 섭디비전 서페이스 만들어줄게요. 뭐 얼굴은 끝났네요. 다시 오브젝트 모드 나와서 쉐이드 스무스 주고 귀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귀는 똑같이 Shift-A 누르고 UV 스피어 만들어서요. 탭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서 옆으로 좀 빼줄게요. 그리고 얘는 잘라야 되겠어요. 한번 선택하고요. Alt 누르고 한 번 더 선택하면 반절, 절반 선택됐고요. 또 다른 쪽 반대쪽 한 번에 선택하려면 Shift Alt 누르고 클릭하면 이렇게 선택이 되죠. 그리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Edge Split 해서 나눠준 다음에 이 앞쪽을 지우겠습니다. 자, 하나 선택하고요. L 눌러서 Linked Connection 되죠. L 누르면 이렇게 선택이 되고요. 자, X, Vertex 하고 이렇게 지워졌습니다. A 눌러서 전체 선택하고요. 스케일을 좀 줄여주고 그 다음에 정면뷰로 볼게요. ESC 밑에 물결 표시 누른 상태에서 요 숫자는 빨리 익숙해지면 편하게 작업할 수 있어요. 정면이 7번이죠. 그리고 G 눌러서 이렇게 만들어줄게요. 자, 반대쪽 귀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반대쪽 귀는 모디파이어 들어가서요. 미러 옵션을 선택하면 반대쪽 생겼죠. 전체 선택하고요. 이렇게 G 눌러서 좀 맞춰줄게요. 너무 뒤로 갔나요? 전체 선택하고 G, Y축으로 좀 앞으로 빼주고요. 거의 가운데 있네요. 자, 이렇게 귀를 이렇게 만들어봤고요. 지금 현재는 두께감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 모디파이어 중에 우리 그 전등 만들 때 썼던 솔리디파이 이걸 줄게요. 조금 두껍게 하겠습니다. 오프셋 0으로 하고 두께를 좀 줄게요. 모디파이어에서 섭디비전 서페이스를 주겠습니다. 오브젝트 모드로 나가서 쉐이드 스무스 할게요. 자, 다음 뭐 해야 되죠? 입 만들어줘. 입. Shift A 누르고요. 플레인으로 하겠습니다. 탭 에디트 모드 들어가서요. G 누르고 이렇게 앞으로 빼주고요. R 눌러서 X축으로 90도 해줄게요. 측면 뷰로 가서 앞으로 빼주고요. 스케일 줄이겠습니다. 정면 뷰에서 위치를 조금 이렇게 잡아주고요. 모디파이어에서 미러 모디파이어를 선택한 다음에 미러 모디파이어 안에 클리핑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어요. 자, 이 클리핑을 켜주게 되면 지금은 별일이 없지만 G 눌러서 한번 옆으로 딱 붙인 다음에 다시 빼보면 이렇게 붙어서 안 떨어지죠. 대충 모양을 한번 맞춰볼게요. 면성탭 모드 전체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눌러서 Subdivide 해줄게요. 이제 이 입이 얼굴에 가서 붙어야 되잖아요. 여기 모디파이어에 슈림프 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거. 네, 요거. 이 주둥이에다가 슈링크랩 모디파이어를 주고 슈링크랩 안에 타겟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얘를 어디에 갖다 붙일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자, 이 스포이드를 선택해서 얼굴을 찍어줄게요. 자, 그러면 앞쪽은 이렇게 프레임만 남고 뒤에 뭐가 생겼죠. 그런데 이게 메쉬가 나눠져 있지 않으면 구부러지는데 한계가 있어요. 자, 일단 여기에서 솔리디파이를 한번 줄게요. 두께감을 위해서요. 그리고 오프셋 0 해주고요. 조금 두껍게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섭디비전 서페이스 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보면서 한번 맞춰볼까요? 이제 아래쪽이 좀 올라와야겠죠? 옆으로 좀 키울게요.
여기가 좀 더 딱 이렇게 됐으면 좋겠잖아요. 그럴 때는 엣지 선택 모드 루프 컷 해서 하나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찌그러진 듯한 느낌이 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는 메쉬가 나눠질 여지가 없어서 그래요. 섭디바이드를 한 번 더 해주면 구부릴 수 있는 여지가 늘어나잖아요. 자, 여기를 조금 이제 더 둥글게 해줘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자, 탭 에디트 모드 나가서요. 쉐이드 스무스 한번 주고요. 우리 좋은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네, 제가 지금 한 번도 안 했죠. 이름 바꿔줘야 됩니다. 자, 이 선택하고 여기 스피어 얘는 뭐죠? 헤드 그다음에 얘는 이어 이렇게 이름을 좀 바꿔줄게요. 자, 그 다음에 코 만들어줄게요. 자, 코 만드는 것도 똑같겠죠? 자, Shift A 누르고요. 메쉬 플레인으로 하겠습니다. 탭 에디트 모드 들어가서 Y축으로 돌리고요. 스케일 줄여줄게요. 자, 이렇게 좀 맞춰줄게요. 측면에서 이렇게 좀만 가까이 가고 이 코에다가도 네, 슈링크랩 그리고 타겟 이렇게 설정해줄게요. 그 다음에 솔리디파이를 주겠습니다. 나와라 코 이렇게. 자, 그리고 섭디비전 서페이스를 한번 줄게요. 솔리디파이로 조금 더 나오면 좋겠네요. 그죠? 네, 너무 작죠? 네, 코를 좀 키우겠습니다. 나가서 쉐이드 스무스 한번 또 해주고요. 코가 너무 큰가? 조금 줄일까? 섭디바이드 한번 해주고 이거 좀 줄여줄게요. 이렇게 줄여주겠습니다. 너무 많이 나왔다 싶으면 솔리디파이에서 조정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눈썹 만들어줘야 되는데 플레인으로 하겠습니다. Shift A 누르고 플레인 만들고요. 에디트 모드 들어가서 Y로 빼준 다음에 정면 뷰로 가세요. 자, 얘도 슈링크랩 해줄게요. 슈링크랩. 자, 지금 사라졌죠? 이거는 그냥 메쉬가 하나짜리잖아요. 얘를 슈링크랩으로 해서 저 얼굴에 붙인다고 해도 구부러질 틈이 없는 거예요. 솔리디파이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줘도 반듯합니다. 네, 휘어질 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섭디바이드를 한번 해줄게요. 이렇게 섭디바이드를 한번 해주고 가로로만 좀 더 나눠줄까요? 루프컷으로 이렇게 나눌게요. 그 다음에 섭디비전 서페이스를 해주겠습니다. 정면뷰로 볼게요. 지금 너무 이렇게 쳐져있죠? 일자 눈썹이 매력인데. 그러니까 전체 선택하고 Y축으로 살짝 돌릴게요. 그리고 눈썹이 좀 더 커야 되겠죠?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하나 더 들어가야 되죠. 미러 모디파이어 해주고 미러 모디파이어를 맨 위로 올려줄게요. 탭 에디트 모드 나가세요. 쉐이드 스무스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눈 플레인으로 하겠습니다. 자, 탭 에디트 모드 들어가세요. Y축으로 빼주고 X축으로 돌려준 다음에 정면 뷰에서 맞춰줄게요. 섭디바이드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모디파이어에서 미러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슈링크랩 주겠습니다. 얼굴에다가 붙여주고요. 솔리디파이 해서 두께감을 좀 줄게요. 투영되는 위치가 너무 멀어가지고 이상하게 보였어요. 여기다가 섭디비전 서페이스 만들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눈의 모양과 위치를 좀 맞춰줘야 되겠죠? 약간 얘가 이 주둥이 옆쪽에 이 정도 나가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조금 맞춰주면 모양이 잘 살아납니다. 이렇게 둥글스름하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렇게 위아래 조금 둥글게 보일 수 있게 해줄게요. 쉐이드 스무스 해주고요. 눈썹이 에디트 모드 들어가서 지금 너무 가깝죠? 얼굴을 만들어 왔는데요. 자, 이렇게 정면 뷰에서는 라이언 같은데 휠 가운데 버튼을 클릭하는 순간 뭔가 이렇게 뚱해지죠. 이거는 렌즈 심도 때문에 그래요. N 누르고요. 뷰에 들어가서 여기 보면 포컬 랭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 영상 중에 렌즈의 이 초점 거리가 화면에 미치는 영향을 잘 설명한 영상이 있습니다. 자, 이 포컬 랭스를 숫자를 올려줘야 얘가 좀 더 평면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네, 거리감에 의한 왜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얼굴을 합쳐줄게요. 하나로 이 모디파이어들을 적용을 해놨잖아요. 모디파이어들을 통일시켜주도록 할게요. 지금 얼굴에는 섭디비전 서페이스 하나만 이렇게 있잖아요. 다른 것들도 그렇게 맞추겠습니다. 귀 위에서부터 이렇게 어플라이를 하면 돼요. 오브젝트 모드에서. 자, 귀 미러 어플라이 해주고요. 솔리디파이 어플라이 해주고 섭디비전 서페이스는 남겨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눈썹 미러 어플라이 해주고요. 슈링크랩 어플라이 해주고 솔리디파이 어플라이 해주고 섭디비전은 하나만 남겨놓고요. 눈도 마찬가지죠. 어플라이 어플라이 어플라이. 자, 코도 어플라이 어플라이 해주고 입도 어플라이 어플라이 어플라이. 자, 그러면 전부 다 똑같이 섭디비전 서페이스 하나씩만 남아있죠.
그다음에 이제 재질들을 좀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얼굴 선택하고요. New 눌러서 재질 하나 만들어준 다음에 라이언 컬러는 뭐 그냥 이런 정도 느낌이면 되죠. 약간 누리끼리하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 매테리얼을 베이스라고 하겠습니다. 기본 색깔이죠. 그다음에 귀도 여기서 베이스 찾아주고요. 자, 그다음에 눈 재질 이름 바꿔줄게요. 아이 블랙 해줄게요. 그다음에 얘는 그냥 검은색 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 눈도 똑같이 아이 블랙, 코도 그냥 똑같이 할게요. 그다음에 입 이거는 마우스 화이트 이렇게 해주고 그림자가 조명이 지금 뒤에 있죠? 이렇게 보면 조명이 뒤쪽에가 있다 보니까 탑뷰를 선택하고 조명 클릭한 다음에 G로 이렇게 좀 위치를 옮겨줄게요. 이 조명에 구애받지 않고 보려면요, 여기 렌더뷰 옆에 이거 이걸 누르면 이렇게 조명에 구애받지 않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재질까지 이렇게 했으면 얘네들 다 합쳐줘야 되겠죠?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쭉 라이트는 빼고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J를 누르면 이렇게 하나로 합쳐집니다. 합친 다음 얘는 헤드로 이렇게 해줄게요. 자, 그러면 라이언의 얼굴을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라이언의 몸통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